안녕하세요. 펑크비즘 팀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블록체인과 NFT 그리고 RWA가 무엇인지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모든 거래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개된 장부입니다. 일반 은행에서는 거래 기록을 은행 혼자만 관리하지만 블록체인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함께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해킹도 어렵고 한번 기록된 내용을 아무도 수정할 수 없어서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NFT는 뭘까요? NFT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지털 인증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흔히 그림이나 음악, 게임 아이템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NFT를 갖고 있으면 그 자산의 공식적인 주인이 된다는 걸 블록체인을 통해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WA는 실물자산 토큰화로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 의료사업 등 현실에서 실제 가치를 가진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부동산이나 의료시설을 개인이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NFT처럼 RWA를 통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시로 음악 앨범을 RWA로 제작한다면 해당 앨범의 RWA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앨범에 대한 수익을 자동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의료 서비스, 영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RWA가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펑크비즘은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펑크비즘은 NFT와 RWA를 결합해 실제 혜택을 제공하는 웹3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디지털 그림만 주는 NFT가 아니라 NFT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호텔 할인, 병원 진료 할인, 실물 사업에 대한 수익 배당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입니다. 펑크비즘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 NFT와 혜택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YG알라 NFT는 인도네시아의 암 전문병원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연 200%에서 450%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이터널 문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앨범을 RWA화해서 제작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로 마이클 잭슨 헌정 앨범을 제작하고 앨범 판매 및 공연 수익을 이터널 문 프로젝트 코인 구매자에게 배당해주는 프로젝트죠. 펑키콩즈 NFT 보유자는 이터널 문 프로젝트의 코인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수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더블엠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터널 문 프로젝트와 비슷하지만 영화 산업 RWA 프로젝트로 영화 제작에서 나온 수익을 더블엠 프로젝트 코인 구매자들과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모든 프로젝트의 배당 내역은 참여자 모두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작부터 수익 배분까지 모두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그 외에도 펑크비즘이 진행하는 RWA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익을 코인으로 배당받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5성급 페어몬트 호텔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라식, 성형외과, 치과 등 강남 유명 병원의 특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또 펑키 투어를 통해 발리 럭셔리 리조트와 호텔을 아고다보다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죠. 펑크비즘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누구나 쉽게 현실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영상 설명란의 Q&A 채널 링크를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펑크비즘의 NFT와 코인 무료 에어드랍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